그리고 닥터 베슬러라고 이게 이제 백점 치료 예방에 도움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글루텐이 100점에 걸렸어요. 도리가 지금 100점이 걸린 것 같아요. 맞네, 100점이네. 아니 어제까만 해도 잘 지내고, 아니 살도 되게 통통하고 발색도 되게 괜찮고 잘 지내던 애가 100점. 맞네, 100점이네. 아, 산호 있어서 약도 못 치는데 검역한 것도 없는데. 언더도 못 올리잖아, 산호 때문에. 아, 어떡하지? 글루텐이 백전병이 걸려서 요 부골이라는 백전병 치료제를 샀어요. 뭐 치료제라는 표현이 맞는진 잘 모르겠는데, 여기 보시면 점액성 피부 아가미 지느러미 반점 뭐 이런거,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최적으로 보호되고 병원균으로 인한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. 근데 중요한건 이 부골은 그 짬뽕에도 쓸 수 있다는거. 여기 보면은 질병 치료실, 치료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해요. 5일 동안 40리터당 10ml, 그러니까 제수조는 100리터 정도 되니까 20리터씩 5일 넣어줘야 되는 거죠, 질병 치료실. 그리고 질병 예방 시에는 좀 적은 양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것 같고.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듣는지는 잘 듣는지 몰라서 일단 100ml 제일 작은 사이즈로 한번 샀어요. 짬뽕항에, 산호랑 같이 있는 짬뽕항에 쓸 수 있는 백전병 관련 이런 첨가제는 이 부글이랑 스팟 앤 벨벳이라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, 좀 검색해보니까 부글의 평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요거를 먼저 사봤습니다.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스팟 앤 벨벳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그리고 이건 예전에 제가 쓰던 건데, 이제 F5 수조, PC 온리 수조에 쓰던 큐프라민. 얘는 확실히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. 어떤 글을 보니까 이 큐프라민의 치료 방법이 가장 쉽고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 개발이 뭐 필요가 없다,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큐프라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, 구리 성분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좀 늘려주나 뭐 그래가지고, 이 큐프라민을 칠 때는 항상 이 구리의 수치를 확인하면서 큐프라민을 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또 너무 과하면 물고기들이 죽거나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이 부구를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오늘 1일차. 어제 부구를 넣고 나서 2일차의 모습입니다. 아직 한 번밖에 안 넣고,
부구를 넣기 전이에요. 2일차 부구를 넣기 전. 상태를 좀 보고. 어제보다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. 부글의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좀 끼는 어쨌든 100점 끼는 있긴 하지만 어제보다 좀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면 오늘 또 두 번째 북으로 넣어줘 볼게요. 틀리긴 했지만 넣어줬습니다. 어저께 넣고 나서 약간 글루텐이 되게 가려워하는 것 같았어.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또 그러나? 그래도 얘가 잘 먹고 그래가지고 건강은 한 것 같아요. 살도 좀 많이 오르고 그 처음에 왔을 때보다 사이즈도 좀 커지고 그래서 좀 다행히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2일차 부구를 넣어봤습니다. 어저께가 5일째로 양는 지 5일째인데 약이 좀 남았어요. 지금 한 10ml 정도? 약이 좀 남아가지고 그냥 이거 마저 넣으려고 하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도리가 눈에도 좀 이상하고 이게 100점이 어젯가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다시 심해지는 거 같냐. 눈에도 뭐가 막 보이고 일단 오늘 한 번 더 넣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아니 오늘이 7일째인데 돌이 100점이 더 심해졌습니다. 눈에도 100점이 있어요. 와 그래도 잘 먹어서 통통하네. 그리고 얘도 100점에 걸렸습니다. 100점 파티네. 도착을 했습니다. 이렇게 들고 들어가겠습니다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 죄송해요. 아니 예, 먹고 있어서. 아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. 아니. 제가 봉지가 남은 게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통에다가 담아가서 왔어요. 여기서 무사히 잘 치료가 돼야 될 텐데.